민주당은 곧바로 국민 눈높이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15년 전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국무총리를 지냈지만 그동안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는 겁니다.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한 후보자와 함께 일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저서에서 한 후보자가 14 남북정상선언의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었는데 이 부분이 인사청문회 쟁점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. 고이동 기자가 보도합니다. 민주당은 차기 정부 첫 국무총리가 국민통합과 코로나19 위기 극복, 남북관계 정상화 등 중차대한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한 후보자에 대한 현미경 검증을 예고했습니다. 과거의 전문성뿐 아니라 미래에 대한 통찰력과 과감한 결단력이 필요합니다. 박홍근 원내대표는 고향이 어디냐, 어느 정부에서 일했느냐는 고려사항이 아니라며 어물쩍 넘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. 한 민주당 의원은 과거엔 문제가 없었더라도 15년이 흘렀다며 도덕성 검증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노무현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저서에서 한 후보자를 두 차례 언급했습니다. 문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14 공동선언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안을 받으려 했지만 한덕수 국무총리가 끝내 제출하지 않았다며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. 또 한 후보자가 참여정부 말부터 쇠고기 개방 추진에 앞장섰다면서 이명박 정부에서도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은 우연한 일로 보이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. 한 후보자는 내일부터 인수위에서 2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반에 출근해 국회 검증에 대비할 예정입니다. TV조선 고이동입니다.